뉴스 런. 저와 교직에 있는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나를 향하게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에 있으면서 교사로서의 존중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지켜주지 못하면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같이 비통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반 규정과 수칙 등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세 명은 미리 도착해 있었고 우리 제 조카랑 이 두 분은 이제 버스 타가다가 이제 참을 당한 거고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찰하고 수사를 해서 투명하게 우리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유족들에게도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잇따른 비보로 인해서 전국이 애동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4명의 목숨을 잃었고 해병대원은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또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는 흉기난동이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도 전해졌는데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며 아픔을 나누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경찰의 해명부터 보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두고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오르자 충북경찰청이 항변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출동 지령을 받고도 가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CBS 충북방송 최범규 기자입니다. 충북경찰청이 오송 참사 당시 오송 파출소 순찰차의 이동 경로와 근무 상황이 담긴 2시간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제때 사고 현장에 도착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은 사과하면서도 허위 보고나 방만한 대처는 결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충북청 윤성철 112 지역경찰 계정입니다. 사건 당일 경찰관이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는 등의 오해의 소지를 해소. 영상에는 오전 7시 10분 도로 침수 신고를 받은 뒤부터 9시 21분 궁평 2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곳곳에서 도로 침수에 대응하는 순찰대원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충북청 112 상황실이 궁평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7시 58분 궁평 2 지하차도를 특정해 출동 지시를 내렸는데도 순찰차는 해당 지점이 아닌 다른 곳만 분주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상황실이 내린 출동 지령이 정작 순찰차 태블릿 PC에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15분이 지난 8시 13분 흥덕경찰서 상황실은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다고 임의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태블릿 PC에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수신될 경우 전산 오류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당시 경찰관들이 출동 지령을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흥덕서가 임의로 종결 처리한 부분과 무전이나 전화로 출동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는 경찰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범규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범인이 구속됐습니다.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면서 자책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최인수 기자입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 식당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세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조모 씨는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어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나왔습니다. 범행 이유를 묻자 스스로 비관했습니다.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 겪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 한번 말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도 불행한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벌인 겁니다. 법원은 조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신상공개를 검토하는 한편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등을 더 파악할 방침입니다. 또 인근 CCTV에서 찍힌 범행 당시 상황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어 영상 유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인수입니다. 교사의 교육권을 교권수
교육이 더 무너지기 전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는 교사 추모 및 진상규명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교사들은 교권의 추락을 지적하면서 잘 가르치려다 아동학대범이 된다는 분노와 한탄을 표출했는데요. 이처럼 교사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3학년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개선을 약속한 정부는 오는 26일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포함한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다 더 다양한 뉴스가 궁금하십니까? 출근길 오전 7시 CBS 라디오 표준 FM 김덕기의 아침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만 담은 뉴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